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유가 보조금 확대 방안에 합의하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악재를 해소하고 자동차 관련주들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보여주는 와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의 탄력은 나름 괜찮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좀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시장 상당히 어려웠는데 맞아요, 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철회가 나오면서 특히 자동차 섹터들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특히 뭐 2% 3%대 뭐 어떻게 보면은 약만등이긴 합니다만 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전지 섹터 특히 이제 양극재 섹터들의 어떤 반등이 상당히 반가운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시장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중에서 독보적인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특히 이제 모델 Y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SUV 모델 Y가 뭐 제가 볼 때는 그 브랜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테슬라를 이어서 포드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약간 2진 그룹을 좀 형성을 하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좀 확실히 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브랜드죠. 제네시스 GV 뭐 60부터 시작해서 SUV 픽업 트럭 같은 최근에 이제 좀 수요가 미국에 많은 쪽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좀 그런 브랜드를 하반기에 좀 강력하게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현대차나 기아나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혹은 이제 외국에서 만든 어떤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미국 공장에서도 바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좀 악재였죠. 이런 어떤 그 파업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그 피해액이 뭐 2조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수급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차량의 어떤 공급 관련된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는 모습들, 이에 따라서 좀 악재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하반기에 탑픽으로서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고 하면 자동차 부품 섹터. 그러면서도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자동차 부품도 내연기관이 있지만 이제는 전기차로 어쨌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트렌드가 좀 변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미국 공장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성차보다는 전기차 부품 관련주 중심으로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현대차, 기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주가의 좀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밑에 전기차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 좀 탑픽들이 많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 섹터는 다 좋게 봅니다. 약간 개인의 취향 차이가 네.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공장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잘 옥석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윤념의 FPR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